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찾아드렸습니다. 너희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 얘기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그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아들인다면 너희 중에는 뭐예요? 죽어도 잠자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부활한 사람들, 할 사람들은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래놓고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 어떤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죽었어. 그럼 산자의 하나님 말은 틀렸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주는 영생을,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어도 무슨 자다? 산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 말씀을 잘...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응? 자,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자, 이상구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타다가 내일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탁 죽어버려도 이상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산자라고. 죽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산자가 땅속에 누워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잔다는 말은 죽은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생을 가지고 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죽은 자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 죽은 자란 말은 죄인이란 말. 생명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 그게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무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탁 오셔서 그분을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여기 또 보시면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선한 일을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다고 해서 다 죽어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와서 큰 소리로 깨우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으면 다 죽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예요?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부활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뭐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 합시다. 교회를 오래 댕겨도 다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다? 그걸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죽은 자들이었어. 죽은 자들이 이상구 박사가 지금 예수님 얘기, 생명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 지금 바로 이때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들은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들이라고 할 때 얼마 전에 저녁 식사하고 산책 조금 하다가 들어와서 앉아서 예, 문금자씨 예, 간정을 본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인데 지금 이때 바로 이때 아 내가 지금 뭐예요? 영생을 얻었구나. 왜? 예수님이 보니까 뭐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했지 않느냐. 와 이걸 내가 몰랐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를 믿으려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황당한 줄도 몰라. 황당 안 하도록 읽어, 그냥.
아시겠죠? 이제 그 자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 줄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아무것도 믿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얘기구나. 그리고 이 굉장한 얘기라는 것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면서 정말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한 번씩 봐. 영생을 줄 예정이라는 말도 뭐요? 아니야, 내 눈에는 줄 예정으로 보여.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인간의 조건적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 자,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모든 자들은 뭐예요? 죽음 속에 있어. 모든 사람. 네? 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죽음 속에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끝나지, 그 생애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곧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심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렇게 이제 봐야 이제 노홍수나 이런 게 올바로 이해가 돼요. 자꾸 우리는 심판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쭉 보고 너부터 나와봐. 이 자식은 하늘나라로 보낼까 지옥으로 보낼까? 이래가지고 그만했죠. 지옥으로 보낼라 인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즉결 심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서류 훑어보고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의 심판 같이 그렇게 심판을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심판 그러면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린 그냥 본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사망이라는 심판 속에 뭐예요? 살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기 이제 그 이게 죽음, 사망이고 여기서 주는 게 뭐예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이 영생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실 때 십자가에서 그거를 믿어 와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영생을 뭐요 주셨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심판을 뭐요 받지 아니하나니야. 이제 아시겠죠? 성경의 심판 그런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심판이라는 죽음이라는 심판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본인이 대신 심판을 죽음이라는 심판을 어떻게 대신 우리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뭐요 아니하는 것이요. 참 여러분, 자 보세요. 심판의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망이요, 그렇죠?
사망이요. 여기는 뭐요? 생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죽음, 심판의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심판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이제? 그래서 이 사회 이 인간 사회 심판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린 모든 사람은 이미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옥에 사형 갖추어져 있는 사형수단이야.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직 모르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뭐요? 대신해서 죽어 죽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형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더 이상 사형이란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심판, 죽음이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도로 받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렇지. 나는 아무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 아무래도 못 믿겠어. 적어도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이 내 과거고 뭐고 다 조사해봐야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그게 합리적이라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안식일 교단하고 맞서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야. 이래서는 다 뭐예요? 다 죽는다 이거야. 다 심판 속에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제가 열심히 품성을 성화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해보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카트라인을 정해가지고 너는 62점 합격. 이렇게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심사 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순진한 교인들은 그게 맞는 거거든. 맞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심사를 해봐야지.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책이고 그거 다 조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평생 교회 댕겨도 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영생을 뭐요?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하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래서, 이야! 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다고. 그래야만, 돈은 얼마 안 돼도, 계속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유전자를 켜주는 일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돈 벌라고 하면 이게 안 되지. 이게 무슨 돈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탁, 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거 쪼달린다. 좀 걱정인데. 이러면 콩발이에요. 꼭 어떤 분이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달리는지 안 쪼달리는지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 또 알죠 뭐. 그래서 이제 요새는 쪼달리건 안 쪼달리건 하여튼 그냥 가는 거라. 그러면 놀라운 그 도움이 옵니다. 아시겠죠? 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보시는 대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아니 돈 벌면 벤츠라도 타고 댕기지. 아 최소한도 제네시스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아직도 기아 수준이야, 기아. 우리 친구들 말이야, 70대 다 벤츠 타고, BMW 타고 다니는데, 이게 뭐요, 이게? 비행기 타면 우리 친구들은 다 적어도 비즈니스석이야. 근데 나는 비즈니스 그 공항에 가면 뭐야, 라운지란 게 있어. 이제 저처럼, 비행기를 자주 타면 라운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뭐예요? 자주 비행기를 안 타면 적어도 비즈니스석을 표를 사야 라운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그 이제 비즈니스 뭐 어떤 때는 1등석을 표를 산 친구들하고 라운지에서 만나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너 돈 벌었구나?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오, 많이 벌어? 많이 벌어. 그리고 이제, 시간 다 됐네. 가자. 그 이제, 그 게이트로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 친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는 저쪽으로. 걸로 가. 돈 좀 더 벌어가지고 걸로 갈게. 친구는 좀 평생 의사 생활해서 돈 모으고 그리고 뭐 투자, 뭐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지금 뭐 폼 잡고 은퇴 생활, 골프 치고 뭐. 그리고 살아. 그 저는 골프도 못 치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강의나 하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다 이거야, 신나고. 그 자식들 골프 치고 나와서 하는 거 뭐예요? 골프 끝나면. 술 마셔, 술 마셔. 거기 파티하고 술 마시면서 뭐라 그래? 야, 우리 때는 이제 다 지나갔네. 슬슬 죽을 준비는 해야지. 뭐 그러고 술 마신다고. 참 젊을 때가 좋았지. 이래서 저는 젊을 때 하나도 안 좋아요. 지금 최고로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참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제가 39살 때부터 이 재밌는 일을 하게 됐는지 우리 저 조영방 교수님 잘 알죠. 그때 오신 게 한 20년? 예? 예? 23년 전. 예. 23년 전에 미국에서 만난 거예요. 예. 미국에서. 그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랍게. 크, 회복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친구들 다 의사지만, 내가 이렇게 치료했더니, 그 환자가 막, 확, 낫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한 사람 없어! 왜 없어요? 안 낫게 치료하니까 안 낫는 거죠. 하나님 속에 생명 얘기를 안 하니까 안 낫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뭐예요? 이 개념이 이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심판.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 죽지 않고 영생을 여긴 왜 이렇죠?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똑같아.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왜 얻게 하려 하심? 그럼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번역 올바로 한글로 착각하고, 한 10년, 15년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왜 5장에서 뭐 얻었고라 켰는데, 여기는 뭐예요? 얻게 하려 하시면, 안 얻었다 이거지. 이게 미래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냐 하고 보니까,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have야, have. have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영생이야. 영생을 뭐예요? 가진 것이라. 영생을 가지게 될 예정이라가 아니고 뭐예요? 네가 믿기 때문에 너는 영생을 가진 거다 이 말이에요. have, will have가 아니고 you have it.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요. you have it. 그러면 너는 이거 이거 성태 네 거네? 어? 난 이거 저기 승소비권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You have it. 그러면 네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성, you have eternal life. 자, 그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아들을 심판하려 보내겠어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심판 속에 있는데 이 심판 속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뭐예요? 구원, 영생,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안 받죠?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으니까 왜 이걸 심판을 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라 이거예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믿는 자는 심판에서 사망에서 나버린 거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버렸으니까 심판 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부터 뭐예요?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 구별하러 보내신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아닌 거야. 이거를 이 말요, 이 말.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요한복음인데 특히 요한복음 3장하고 5장이에요. 제일 강력하게.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30년, 40년, 50년 댕겨도 이 뜻을 몰라요. 왜 모르게? 영생은 앞으로 뭐예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둘째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너는 이거 너는 이쪽 판단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내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얘기를 해야 그렇구나. 이런 예비 지식이 없이 자꾸 노아 홍수 얘기를 뭐요? 어느 놈은 살리고 어느 놈은 죽이는 것이 심판이라는 잘못된 심판의 개념을 갖고 홍수를 보면 홍수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하러 보내신 게 아니다. 그 이유 두 가지 대 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해도 들을 때는 긴가 했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믿는 자도 심판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왜?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이미 심판 안에 살고 있는데 뭘 또 심판해? 그렇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부터 딱 잡고 요 프레임이라 그래요. 요 틀 안에서 심판을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과거 기록 책에 다 기록돼 있어. 응?
다 돼 있는데 그 과거 기록을 다 갖다 놓고 가만히 있자 이 자식이. 아, 이 상구가 1943년생인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이 자식이 6살 때 1949년 10월 5일날 삼촌 두부집에 가가지고 그 두부 판 돈을 훔친 기록이 있네.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아직도 그걸 회계를 뭐요? 그 써놓은 거 보면요, 그 제목이 다 나와 있고 재계 회계를 했으면 회계했음이라고 찍는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 자식 그걸 잊어버리고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 상구가. 근데 상구는 이미 죽었어. 아시겠죠? 죽고 나서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상구가 진짜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조사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옳다고 믿으면 안 돼! 참말로 안 된다고 안 돼. 이거는 사람 잡는 얘기야. 그런데 이 상구는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를 처음 만난 게 39살 때. 근데 내가 삼촌 집에 두부집에 가서 돈 훔쳤지 안 훔쳤니? 제가 한 네 번쯤 훔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섯 번 훔쳤을 수도 있는 거야. 하나 모르겠어. 읽어보면요. 그 대쟁투 읽어보면, 잊어버린 죄까지도 다 조사한다 그랬어. 이게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고, 또 그것도 복음이래네. 그 제가 지금 막 속이 막 열불이 터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착한 사람들이야. 이 안식일 교인들이 착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착한 사람들이 그러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 왜? 내가 다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고 사는 거야. 김현수 씨 보세요. 얼마나 착한가. 죄 지으면 막 다 회개하기 바쁘고 막. 그 요즘 우리 현수 씨가 얼굴이 뭐예요? 아, 많이 밝아졌어. 맞죠? 그럼. 옛날엔 저내 소리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란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어. 아시겠죠?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로 다시 오셔도 어떻게 네 같은 거를 영생을 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뭐예요?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그래서 막, 어머, 이제 여러분이 가끔 가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어머, 나 좀 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 누가 넣어준 생각이야? 사단이 자기가 탁 넣어줘놓고 내가 그 생각을 어머 나 좀 봐.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인연 그래. 나쁜 년. 너 금방 뭐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어? 나쁜 년. 네가 영생을 얻었다고? 네 같은 영생을 얻은 년이 그런 생각을 해?
그러면 약혼 죽어 안 죽어요? 막 죽는 거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 내 같은 게 영생을 얻었을 리가 없지. 이렇게 사단은 믿음을 어떻게 해? 믿음을 박살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묵사발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나는 예수 같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 사단이 박살냈거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꾸! 달고 그게. 베드로 정신 번쩍 난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박살나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미 얘기했잖아. 그리고 막 박살나도 도망가지 말고 뭐요? 믿고 돌아오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노라.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탁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뭐 암 걸려서 죽으려면 죽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대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탁 있으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죽으면. 이게 앞길이 뭐예요? 불투명.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저께 그 나, 치과의사, 그 나 선생님 뭐 박사님 뭐라 그러더라? 배째락 하더라. 아 뭐 죽으려면 죽어. 자, 사단아, 네가 그래서 그 사람 그 통증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통증으로 한 2년을 시달렸어. 그래서 막 그다 이 자꾸 띠글띠글 굴리면서 배째라. 그 다음에 또 뭐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참. 그래서 그 췌장암 말기가 싹 났잖아요. 예. 췌장암 말기. 근데 참 아깝게 됐어요. 참. 예. 하나인데. 치과 다 나왔으니까 이제 치과 의사니까 다시 병원을 해. 병원 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마누라가 너무 고생한 거야. 응? 박봉 생활 해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느라. 응? 그럼 막. 손님이 별로 안 올 때는 괜찮았어. 뭐 어떻게 된 판지 막 손님이 뭐예요? 환자가 막 들이닥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오줌 누러갈 시간도 없고 막 스트레스 꽉. 그래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자, 우리 한번.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뭐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8절로 딱 정리를 해야 돼. 아시겠죠?